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New, 도큐멘트 메뉴를 클릭하여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Number of Pages는 1, Pacing Pages는 체크 해제,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스의 쇠사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제하고 탑은 25.5, 버텀도 25.5, 레프트는 22, 라이트 역시 2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안내선의 위쪽과 아래쪽, 왼쪽과 오른쪽 안쪽으로 3mm만큼을 뺀 작품 규격의 안내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눈금자의 기준선을 안쪽으로 드래그하여 기준점이 0이 되도록 만듭니다. 다음으로 줌 툴을 선택하여 왼쪽 상단을 확대시킵니다. 왼쪽의 안내선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3mm의 지점만큼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정확하게 놓기 힘들면 상단에서 3mm를 입력하여 정확하게 3mm만큼 안쪽으로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 눈금자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여 3mm만큼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온 후 이번에는 오른쪽 하단에 안내선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에서 3mm를 뺀163, 246에서 3mm를 뺀 243으로 설정하여 안내선을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왼쪽 상단을 확대하고 라인 툴을 선택하여 수직으로 5mm만큼 길이의 재단선을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수평으로 5mm만큼의 재단선을 만듭니다. 두 개의 재단선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오른쪽 상단을 확대하고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Ctrl 패널에서 Rotate 90도를 클릭하여 회전을 변경한 후 안내선에 맞춰 배치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쪽도 작업합니다. 재단선 그리기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01.jpg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큐멘트의 안내선 끝부분을 정확히 클릭하여 도큐멘트에 이미지를 안착시킵니다. 이미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외곽선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선당 좌측에서 하단 우측까지 드래그하여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컨트롤 패널과 스트로크 패널에서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가 1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컨트롤 패널에서 X는 3, Y 3, W는 160, H는 240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문자를 쓸 부분을 확대하고, Type 툴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글 상자를 만든 후, 글 상자에 박상규라고 입력합니다. Ctrl A를 눌러 블럭 지정한 후, 한글 폰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상은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시 타입 툴로 글 상자를 하나 더 만듭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블록 지정한 후 한글 폰트로 변경하고 크기 역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색상은 역시 검정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글 상자를 만들어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폰트와 크기 역시 조절합니다. 글자 정렬을 위해 타입, 패러그래프, 네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정렬합니다. 글자 색상은 역시 검은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아래를 확대하고 타입 툴로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블록을 지정하여 컨트롤 패널에서 폰트는 더듬, 크기는 10포인트로 지정합니다. 위치는 재단선에 맞춰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자신의 비번호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 Save As를 클릭하여 비번호를 파일 이름에 적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결과물 전체를 확인한 후 작업 폴더를 열고 01.indd와 01.jpg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력은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만 열고 프린트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된 캔트지우 한 가운데 붙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